나흘 전 지진이 이어졌던 이탈리아 중부에서 또다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이번 지진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겁에 질린 수녀님들이 교회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규모 6.5의 강진이 지나간 이탈리아 중부 소도시 노르차. 도시의 상징이던 14세기 건축물 성 베네딕토 수도원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Quando c'è stata questo finimondo proprio, non si può dire una scossa. 이번 지진은 지난 1980년 약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나폴리 캄파니아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수십 명이 다쳤고 이재민도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흘 전두 차례 지진이 일어난 뒤 주민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대피해 그나마 인명피해가 적었습니다. 지난 8월 300명 가까이 숨진 강진 이후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면서 이 일대 도시들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Verificare davvero che non ci siano vittime, preoccuparci dei feriti, ma contemporaneamente dire che tutte le risorse che si renderanno necessarie per rimettere a posto il nostro paese, noi le abbiamo a disposizione. 이번 지진의 위력은 이탈리아 남부에서 북부까지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진앙에서 약 130km 떨어진 로마에서는 일부 건물에 금이 가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요 기도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C'è stata una forte scossa. Prego per i feriti e per le famiglie che hanno subito maggiori danni.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부 아펜니노 산맥 지역은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이 맞물려 있어 유럽에서 지진 위험이 가장 큰 곳으로 꼽힙니다. YTN 이경아입니다.